이 기회주의의 속성은 힘이 있는 곳에 붙는다. 그리고 힘이 떨어지면 버린다. 이게 분명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할 때는 늘 탄핵을 입에 달고 살자. 그냥 과자 먹듯이 또는 심심풀이 땅콩 먹듯이 또는 출출할 때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듯이 윤석열은 탄핵될 수 있으라는 것을 늘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지 탄핵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생소하지도 않고 탄핵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두려움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될 수 있는 거야. 대통령도 잘못하면. 이런 마음을 내 스스로도 가지고 듣는 사람도 가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입에 달고 살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시작 멘트로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일 바로 윤석열 탄핵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제가 왜 탄핵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누구 탄핵하자는 이야기일까요? 아, 푸른쌍님 감사합니다. 박진영 TV 신방 가자 힘을 실어줍시다. 지금 우리 서울의 소리와 민주진영 박진영에서 공동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통섭이라고 합니다. 같이 좀 넘어갔다 오고 돌아오고 하는 거 이런 거 좀 해주십시오. 일명 막 콜라보라고 하는데 사실 콜라보라는 단어가 프랑스 말인데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콜라보라는 게 막 이 유행하게 된 게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한테 점령당하잖아요. 비시 정권이라고 페탱 대원수라는 사람이 독일의 히틀러하고 협상을 해서 식민지처럼 됩니다. 그때 독일 남성들이 진주를 하잖아요. 군인들이 엄청나게 진주를 하는데 프랑스 남성들은 전부 다 전장에 잡혀가거나 수용소에 잡혀가 버려요. 그때 이제 그 프랑스 여성과 독일 남성들이 실제로 연애를 합니다. 그걸 콜라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쓸데없는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진정으로 융복합이고 통섭이기 때문에 넘어갔다 들어왔다 해도 됩니다. 서울의 소리하고 민주진영 박진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 한 200명 정도 구독자 좀 늘려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누구 탄핵 이야기 할까요? 누구부터 탄핵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정섭입니다. 이정섭이 누군지 아시죠? 수원지검 2차장.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원칙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칼을 잡은 손이 깨끗해야지 그 칼질이 깨끗한 겁니다. 근데 칼을 잡은 손이 더러우면은 그 칼질이 공정합니까? 깨끗하게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정섭 씨는 검사로서의 현재 자질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검사의 자리에서 해임되어야 됩니다. 탄핵이 당장 감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해임시킨다는 뜻이 공무원들에 대한 탄핵입니다. 그래서 이정섭은 탄핵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정섭 씨의 탄핵될 만한 사유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장전입입니다. 위장전입은 의혹도 아닙니다. 왜냐면요,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본인이 위장전입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위장전입을 대수롭지 않게 다루는데요. 이게 법률 위반이에요.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형량이 어떻게 되냐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 당연히 공무원 해임 사유가 되죠. 그죠? 파면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파면,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은 탄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검사, 판사, 장관 이런 사람들은 탄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충분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처갓집이 골프장을 합니다. 그 골프장에 변호사들을 소개해줬다라고 의혹이 있습니다. 자, 이 의혹은 검사들의 행동 강령 위반입니다. 법무부 훈령 제581호 위반인 겁니다. 이거는 법적인 게 아닙니다. 행동 강령, 윤리 강령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대검에서 바로 이분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대검에다가 왜 징계위원회를 안 여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따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또 골프장입니다. 퍼블릭 골프장의 검사들의 부킹을 도와줬다라는 의혹입니다. 순서 당겨줬다는 이야기죠. 퍼블릭 골프장에 들어가기 어려운데요. 이게 경기 남부에 있는 골프장으로 들었습니다만은 요거는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요. 이정섭 검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라면은 그 부킹을 해서 골프를 친 검사들도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탄핵 사유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이것도 징계 사유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김옥선님, 잡범 주제에 감히 맞습니다. 이런 걸 잡범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잡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이제 이게 중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골프장 대표인 처남의 직원들과 가사노동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 줬다는 의혹입니다. 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민주진영 박진영에 누군가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제가 검사입니다. 아니죠. 제가 뭐 이제 제 친구 중이나 처남이 뭐 검사가 있습니다. 야, 누구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혹시 전과조회 있는지 한번 확인해 줘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가 됩니다. 이 범죄자들에 대한 조회라는 것은 경찰이라든가 검찰만이 할 수 있는 공무상의 일입니다. 공무상의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검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적인 부탁에 의해서 했다 이러면은 공무상 비밀누설인 거죠. 이거 죄가 높습니다. 이거는 보니까요. 벌금도 없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그냥 바로 실형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바로 실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어떻게 법이 옮겨가냐면 혐의 실효 등에 대한 관한 법률 위반 10조 위반으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생각보다 중범죄예요. 이 정도면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분명히 탄핵 사유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사 노동자들이라든가 직원들의 범죄 기록 조회 부분은 수사해봐야 나옵니다. 수사하기 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당연히 본인이 하지 않았다라고 거부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위장전입 의혹은 본인이 수긍을 했습니다. 근데 위장전입 의혹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주민등록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확인된 상황으로서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사노동자라든가 처남 직원의 범죄 기록 조회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 밝혀지면 구속감이에요. 감옥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정석 검사는 탄핵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